공부 좀 열심히 좀 해봐! 어디가 공부하라니까! 하나, 둘, 셋, 야! 리아야? 리아야, TV 재밌니? 재밌어? 네. 네? 리아야! TV 착착 봐, 착착! 응? 엄마는 정말 너무너무 속상해. 어떻게 넌 맨날 빵점 맞니? 아니, 엄마는 길거리에 창피해가지고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안 되겠다. 가자. 근육 파괴쇼!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히 갔다 와. 엄마도 어디 갔어요? 학부모 모임 있어가지고 거기 가는 거야. 어쨌든 학교 조심히 갔다 와. 그럴게요. 아이고, 아이 단지 엄마. 네? 아, 이번에 우리 택돌이가요. 글쎄, 100점을 맞았지 뭐예요? 아니, 아니, 이번에 우리 철수가 구경수 100점을 받았지 뭐예요? 애가 누굴 닮아서 이렇게 똑똑하나 몰라. 학원도 안 다니고 교과서 위주로만 공부했는데 말이야. 어허. 아, 우리 딸은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쳤는데 거기서 1등을 했지 뭐예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애는 수학 경시 대회 나가서 입상하고 왔지 뭐야. 대단한데? 그러시구나 다들. 아니, 단지 엄마들 아들 자랑할 거 없어? 아까부터 왜 웃기만 하고 있어? 그래, 그래. 응? 단지 엄마도 자랑 좀 해봐.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우리 아들은 건강하고요. 착해요, 애가. 아이, 어머. 아이, 그럼 착하고 건강하면 됐지. 그래. 엥, 그러지 말고 리아도 교과서 위주로 공부시켜 보는 건 어때? 아휴, 우리 리아는 성적도 왜 이러는지 몰라. 우리 리아도 다른 애들처럼 상도 좀 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휴. 룰루랄라, 룰루랄라. 얘들아, 집에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PC방으로 모이는 거야? 그래. 늑대야, 너도 오늘 나올 거지? 아, 얘들아, 미안. 엄마가 학원 더 끊으셨어. 나 학원 가봐야 돼. 뭐야? 그러면 태태가 우리 둘이 만나자. 응, 그래. 가자. 잘 있어라, 쥐늑대. 나도 PC방 가고 싶다. PC방 가야지, PC방 가야지. 다녀 왔습니다. 리아 왔니? 네, 리아 왔자요. 왔으면 손발 씻어야지. 아이, 또 나갈 거라서 괜찮아요. 리아, 너 또 나가니? 너는 놀기만 하고 공부는 언제 하려고? 아이, 갔다 와서 할게, 엄마. 넌 또 말만 하고 안 할 거잖아. 택순이는 이번에 100점 맞았다고 하는데 너는 이번에 몇 점 맞았어? 다른 애들처럼 공부 좀 잘해봐. 엄마도 친구들한테 아들 자랑 좀 해보자. 리아야, 엄마가 창피해서 모임에 못 나가겠어. 아니, 다른 엄마들은 자기 자식 자랑하느라 바쁜데 우리 아들은 건강하다는 것밖에 장점이 없잖아. 공부 좀 열심히 좀 해봐! 어디가 공부하라니까! 아이, 언제 오는 거야?
대타가 나왔어. 어? 어이 왔냐? 오. 에휴, 나 먼저 집에 가볼게. 어? 왜? 왜? 엄마가 다른 친구들 성적은 계속 오르는데 넌 공부 안 하면서 오늘은 놀지 말래. 에휴, 그래? 응, 알았어. 그럼 나중에 보자. 그래. 다녀왔습니다. 밥 먹어라. 에휴, 어? 엄마 제 밥은요? 밥 먹어. 그게 네 밥이야. 여보, 나 다녀왔어. 오늘 밥은 맞아. 뭘까나? 오, 치킨인데. 오. 여보, 무슨 네?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다른 애들은 공부도 잘하고 상도 타오는데 우리 리아는 그냥 놀기만 하네요. 아니야. 아직 리아가 한참 놀 때라 그래. 어? 그리고 한참 놀 텐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나중에 다 커서 알아서 할 거야. 여보, 너무 걱정하지. 아니 다른 애들, 어? 다른 애들 엄마는 맨날 자식 자랑하는데 나는 그 자리에서 할 얘기도 없었다고요. 부끄러워 죽겠다고. 그래. 일단 리아야. 이제부터 공부 열심히 할 거잖아. 그치? 리아가 나를 닮아서 금방 잘할 거야. 리아가 엄마 눈앞에 안 보이게 이 창문을 띄워버리렴. 그게 낫겠다. 나가 있어. 아 여보, 아무리 그래도 다른 아이들이랑 비교하고 그러면은 리아가 상심이 클 거야. 아, 나라고 뭐 비교하고 싶겠어요? 나도 비교하기 싫은데. 그게 정말 어렵네요. 리아도 리아 나름대로 장점이 있을 거야, 여보. 리아 요즘 어때요? 성적은 많이 올랐어요? 아이고, 저희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아이 뭐 그런 쓸데없는 걸 물어보고 그래. 주순이 엄마. 리아 성격이 궁금해서 그렇지. 아이 우리 아들을 당신 애들처럼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아이 누구처럼 해야지, 누구만큼 해야지, 누구는 안 그랬는데 넌 왜 이리 다른 거야? 이렇게 항상 다른 애들과 비교하면은 아, 우리 애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전 제 아들은 제 아들이 하고 싶은 거, 해보고 싶은 거 마음껏 시켜줄 거예요. 아휴, 불쾌하네 이 자리. 저 먼저 가볼게요. 별거리야 정말. 그냥 궁금해서 말해본 건데. 별거리야. 어디서 선진 너 엄마인 척하고 있어요? 바바방. 아들,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엄마가 항상 아들을 성적으로 비교해서 미안해. 엄마도 앞으로는 옆집 애들이랑 비교하지 않고 우리 아들이 잘하는 걸 찾아볼게. 엄마 고맙습니다. 전 아무래도 공부는 아니었어요. 저 역시 프로게이머가 될까봐요. 맨날 PC방에서 게임하고 저의 놀라운 재능을 찾아볼게요. 그래도 어렸을 땐 게임보단 다른 게 낫지 않을까?
아니 조금 더 크고 해도 늦지 않잖아. 아니요, 전 역시 게임만 하고 싶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학교도 자퇴하고 공부도 그냥 책도 다 찢어버릴까 봐요. 그 정도 되면 이제 게임 중독이 아닐까? 아니요, 저는 그래도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은데요. 프로게이머 아니에요. 프로게이머 정말 그냥, 좋단 말이에요, 사연님. 그냥 공부해, 이 녀석! 그냥 가겠어!